오늘은 예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초기, 잡초를 제거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그런 기구죠. 혼다인데 메이드 인 타일랜드. 요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시기에 일본 제품을 산다는 게참 많이 망설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초기는 혼답게 좋다고들 다들 하셔서 사봤는데,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고 메이드 인 타일랜드네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도 혼다는 일본이죠. 그렇구나. 아무튼 혼다로 결정을 한 계기는 투사이클이 아닌 포사이클이라는 점 때문에, 게으름에 포사이클을 준비를 했습니다. 투사이클과 포사이클의 차이점은 다 아시죠? 투사이클은 연료를 혼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포사이클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박스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물들이 박스 안에 숨겨져 있었네요. 자동차 엔진 오일을 반드시 사용하라고 그래서 어제 친구가 운영하는 카센터에 가서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가져왔습니다. 간단하네요. 자, 구성품을 살펴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잡초를 제거하는 날인데, 삼원 예초기 날이네요, 삼원. 하하. 홈다 박스 뜨니까 삼원 예초기 날이고, 다 한글로 이렇게, 다 스티커로 이렇게 안내를 해놨어요. 하, 이 녀석들. 이네들 어디 있다 나오는 거야? 사오라! JT 정원에 살고 있는 닭들입니다. 제가 나타나면은 먹이를 줄줄 알고 다 이렇게 저를 절로 따라다니는, 좀 있으면 또 고양이 무리도 올줄 몰라요. 자, 아무튼 이렇게 구성품을 다 하나하나 꺼내서 일단 나열을 했으니 하나하나 다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립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한글로 다 설명서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안전 날이라고 그러죠. 나일론줄로 된. 왜? 자, 그러면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엔진 오일을 종이컵 반컵 정도만 부으면 된다고 그래서 엔진 오일 반컵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곳이 엔진 오일 투입구입니다. 이쪽에 종이컵 반컵 정도의 엔진 오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컵 반컵 정도를 부으니까 정말 딱 알맞는 오일 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눈에
오일이 비쳤으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오일을 다 집어넣었으면 이렇게 꼭 잠가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오일 넣기는 마무리를 합니다. 포사이클 사용장 엔진에는 반드시 휘발유를 넣어야 되죠. 투사이클은 휘발유와 오일을 섞어서 이렇게 넣게 되는데, 포사이클에는 그냥 휘발유만 넣으면 간단한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포사이클을 선택한 이유인데, 결론은 휘발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휘발유를 사와야 되겠습니다. 자, 휘발유를 사러 주유소로 왔습니다. 여기 왔으니 자동차에도 연료를 좀 넣어야 되겠네요. 휘발유. 저 휘발유를 너무 많이 사면 위험할 것 같아서 일단 테스트용으로 잠시만 이 기다려주십시오. 정도만 구입을 합니다. 영수증을 받아주십시오. IC 카드를 뽑아주십시오. 자, 휘발유를 사왔습니다. 휘발유를 먼저 엔진에 넣기 전에 샤프트부터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이쪽이 엔진과 연결되는 바로 그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붐대를 또 연결을 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설명서대로 보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휘발유를 부어봐야 되겠죠. 휘발유는 이곳에 붙습니다. 이곳에 부으면 뭐 휘발유 묶음 게이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변이. 휘발유를 넣으려고 했더니 이 호스가 이렇게 뚝 부러져 버렸어요. 이야, 이런 경우도 있네요. 참 난감하네. 이걸 어떡한다. 자, 방법이 없진 않죠. 공항은 통한다고. 경유통을 가지고 와서 호스를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걸 괜히 고민을 한동안 했네요. 휘발유를 안전하게 주입하기 위해서 바닥에 내려놓고 부었는데도 이렇게 휘발유가 옆으로 다 흘렀습니다. 야, 연료통이 의외로 너무 적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뒤집었더니 순식간에 넘쳐버리네요. 이것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한번 먼저 걸어봐야 되겠죠. 시동을 걸을 때는 이게 초크 밸브가 있고, 초크를 치는 이거 뽁뽁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있죠. 밑에 있는 이 고무를 먼저 몇번 눌러주면 공기가 빠지면서 기름이 올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크 밸브를 밑으로 내려놓고, 이 시동.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이걸 당겨주면 시동이 걸리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동을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붐대를 끼워 놓고 시동을 걸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엔진 자체에서 시동을 끄는 스위치가 발견이 안 돼요. 붐대에 달려있는 저 스위치라는 것 같으니까 붐대를 먼저 끼우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 이제 기름이 다 올라왔죠? 기름은 다 올라와서 이거 레버만 당기면 시동이 걸릴 것 같은데,
품대를 먼저 장착을 하고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엔진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토크를 올려볼까요?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이거 올리면 꺼지네. 그냥 쓰는 건가?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측이 하나 들어가는데 혼자서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아, 이거 뭐든지 처음 하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해본다면 순식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측이 혼다 KS435 예측이 그리고 시동까지 걸어보는 과정을 나름대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예측이로 회사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